인간을 조심해야 되겠어. 그래서 인간 사과 이렇게 많아. 응? 아휴, 그늘해졌어, 한쪽에는. 좀 답답하지? 되는 일이 없어. 인간의 구설만 타고 있어, 또. 응? 바쁘게 움직이는데, 지금. 근데, 이동수도 보여. 이동수도 보이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뭐 사고 팔고 해? 응. 안 하고 있어요? 그 앞전에 지금 보인 게 지금 뭐 사고 팔고 막 그랬다고 그래? 그지? 사고 촬영도 하고 팔고 이렇게. 언니가 그걸로 재미 못 봤을 텐데. 그지? 언니는 재미 못 봐. 언니도 우리 같은 끼가 좀 있어. 그지? 우리 같은 끼가 있어서, 그리고 또 인간을 많이 믿으면 안 돼. 인간을 많이 믿으면 꼭 이렇게 뒤통수 당해. 뒷도수 당해서 그냥 지친다 그럴까? 근데 왜 이렇게 그 얼굴이 그늘이져 있어? 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설득할 용기가 안 나. 그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근데 좀꼭 해야 돼? 하고는 싶은데 의욕이 없어. 막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막 딱히 힘들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돈도 없다가도 다시, 언니는 돈안 떨어져. 저는 막 이렇게 바닥을 기게끔 힘들기는 돈 하지 안 떨어져. 않는데 어디 가면은 너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또 어떤 데는 안 가고 잘 이렇게 직업으로 푸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해서도 가도 된다고 그러고. 너 지금 아가 많이 놀아라. 그 대신 한 2, 3년 있으면 뭐 무릎을 꿇어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도 하고. 2, 3년 갈 바에는 어차피 2, 3년 있다 갈 바에는 지금 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이제 했었는데 지금 꿈으로 많이 일러줄 텐데. 저 꿈을 잘안 꿔요, 선생님. 가끔씩 꺼. 나 모르겠어요. 아직 가끔씩. 내가 꾸는 건지 안 꿔도 모르는데 생각은 안 나. 근데 이길 가고 싶어? 그럼요. 안 가고 싶어? 어? 왜냐면요, 엄마가 지금 하고 있으니. 무당집이라고 그래. 그래서 빌딩 집이라. 이렇게 법당 해놓고. 엄마가 어디서 하셔? 근데 엄마가 이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와, 전문을 보러 왔어? 근데 왜 그러냐면 선생님, 정말 잘 제가 이거를 이제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12번 오시며 법당이며 이런 거를 제가 좀다 해드렸거든요. 근데 처음에 선생님을 잘못되는 바람에 선생을 잘못 만났구나. 네, 엄청 칭찬이 됐어요. 법당에 솔직히 막다 자중을 하신 건지 아닌지 모르겠고, 또 중간에 어느 분이 또 와가지고 해놨던 법당을 엄마가 자기 지구대로 이렇게 순 가면 좋은데 여기 말하면 이상한 말도 엄마 이게 키가 너무 얇어. 몇 살이야, 엄마가 무슨 때야? 에헤이. 근데 정말 제대로 받았으면 좋을 텐데. 엄마는 선생을 잘못 만났어. 그리고 엄마는 키가 너무 얇아. 원 제자는 따로 있어. 촉가능했어. 무섭지? 응? 말이 무섭지? 그지? 엄마가 하지 말았어야 돼, 사실은. 엄마가 신병을 너무 많이 너무냐를. 근데 오셔가지고. 그거를, 그내 얘기 들어봐. 제대로 눌렀어야 돼. 엄마가 차라리 장사를 하든지 제대로 눌렀어야 돼. 제대로 선생을 만나서. 그랬으면 엄마가 괜찮았어. 그리고 엄마가 장사를 적을 하던데 너무 귀가 얇아. 근데 엄마가 귀가 얇아서 거기에 넘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임자를 그렇다고 할머니 할아버지 모셨는데 응? 그렇다고 대물릴 수도 없고 대물리면 벌전이 더 내리거든. 근데 지금도 엄마 몸이 안 아프지는 않아. 아파. 그 신의 벌전이거든. 아우 소름 끼쳐. 소름 끼치고 자 울긴 하고 하긴 하고 동자들 다 삐져갖고 울고만 싶어 지금. 응?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응? 몸은 몸대로 아프고 짜증 울긴 하고 하긴 하고 짜증만 난다고 그래. 이렇게 가면은 손님들이 만약에 오면은
막 차를 가고 싶고 뭐를 해서 밖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와 점을 왜 저렇게 밖에 못 보지 엄마? 아, 답답해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본인이 보면 더 잘 본다는 소리 나올 거야. 내가 그럼 엄마한테도 엄마한테 근데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또 자존심이 돼가지고 보통은 딸을 이런 쪽으로 안 가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진짜 화가 나서 엄마가 잘 해줘야지 내가 이런 쪽으로 안 가지 만약에 하면 가면 좋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는 어차피 너 거니까 네가 가면 되고 엄마는 엄마니까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 그래서 난 너무 서운하더라고. 그게 어딨어. 어차피 자식을 위해서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하면 엄마가 다 모든 것 하고 잘해서 가줘야지 맞는 거지. 엄마도 하고 나도 하고 집안이 그렇게 되면 좋겠냐라고 하는데 이게 승질이 나니까 나는 싸우자고 덤비는 게 아닌데 엄마는 이게 내가 너무 기분이 나쁜가 봐요. 내가 말을 한마디만 계속 하면 화를 내면 왜? 엄마 본인이 더 세요. 턱가락 얘기해드릴게. 엄마 신보다 본인이 더 세. 부딪히는 거야. 자꾸. 예, 신인 신끼리 부딪히는 거야. 본인은 식기에 그러면 친가불이, 엄마는 외가불이야.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야. 어? 엄마가 성이 뭐야? 본인은? 그 봐.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야. 어? 너무 심해. 어. 전화도 잘 안 하게 되고 무슨 말만 하면은. 오늘은 안 써고 얘기 잘해야지 하다가도 본인은 엄마하고 붙어있으면 안 돼요. 엄마하고 같이 살면 안 돼요. 같이 안 살아. 그리고 자 보세요. 해결할 방법은 언니가 내가 해결하는 방법은 언니가 나오셔야 돼. 집에서 나왔어요. 나오셨을 거야 아마. 엄마 등살에 엄마하고 붙어져봐야 자꾸 엄마 죽이고 싶고 엄마 그냥 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데 모두 사슴사건이 못마땅해. 사실은 그리고 본인이 나와서 엄마는 차라리 본인은 따로 장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 길을 안 가면 장사 땅을 모실때 몸주 장사 땅을 모셔서 차라리 장사를 하셔. 이 길을 안 가고 싶다며. 무슨 장사님? 물을 다루셔야 돼. 아 그쵸. 물을 다루셔도 물이라는 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술이 아니에요. 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뭐 횟집도 있고 뭐 커피숍 뭐 빵집 커피숍하고 빵집하고 같이 해도 되고 하나부터 뭐 주소저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그건 찾으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근데 언니는 사람을 바쁘게 움직여야 돼. 사람을 다뤄야 돼. 응? 다뤄야 되는 언니 때문에. 그러니까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언니는 화려한 걸 바라야 돼. 그리고 화려한 게 좋아. 얘네는 소리 나는 것도 좋아하고 얘네 이쁜 것도 좋아하고 진짜 아닌 말로 어? 좀 우아한 것도 아기자기한 것도 되게 좋아해. 그죠? 그는 장사를 하셔야 돼. 응? 이 그리고 언니한테는 동자가 항상 따라댕겨요. 동자가 좋은 동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쁜 일은 없나? 없어요. 언니는 동자가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대감 할아버지가 굉장히 신장 할아버지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본인 죽을 고비 한번 넘겼잖아. 할아버지가 막아줬잖아. 응? 할아버지가 막아줬네. 동자도 막아주고. 맞아. 그래서 선생님 딱히 힘들고 주저앉은 게 없어. 누가 술을 잘 마셔? 아빠도 잘 드셨고요. 난 아빠랑도 안 맞아. 그리고 동생도 잘 마셔. 활량기가 있는데 본인은 술하고는 상극이거든. 근데 이는 물 종류, 술, 주스 종류는 좋아해. 근데 술은 상극이야. 본인은 몸하고 안 맞아. 맞아. 응. 술을 먹으면 가슴이 여기서 부탁부탁부탁. 할아버지가 막아놔버렸어. 본인은 술 먹으면 지쳐서 안 돼. 와, 나 선생님이랑 보니까 속이 확 시원해요. 내가 솔직히 말하면 어디 가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똥 놓고선 미단 땅콩 마냥 되게 찜찜하고 되게 속 시원하게 못 본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막 속이 다 후련해요 진짜. 왜냐면 그거대로 다 해주니까 말을. 그러니까 계속 안 풀리니까 어디 가서 계속 보러 다녔던 거야. 이게 풀릴 때까지. 그쵸. 그러니까 언니는 쉽게 얘기하면 뭐를 하긴 해야 되는데 답을 못하까지 못 찾았던 거야. 답을 못 찾고 헤매했었거든 사실은. 근데 장사를 해도 내가 장사 때가는 모시고 엄마하고 별개 문제야. 내가 내 살궁리를 하셔야 돼 본인은. 본인은 결국 본인 돈이 한자 안 떨어져. 할아버지가 나는 것도 아니야. 할아버지가 그거를 벌어주신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오래 본인이 딱 내가 좋을 수가 있고 나쁠 수가 있어. 반은 안 좋고 반은 좋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내가 장사를 물장사를 주스 장사를 하든지 뭐를 해야 돼. 시작해. 그렇다고 놀 수는 없어. 언니는 언니가 벌어서 언니가 움직여야지만 돈이 들어온다. 또 언니는 꽁돈이 없다. 그지? 언니 움직여야지 돈이 들어와. 어? 아, 내가 뭐를 시작해야지 그러면 꼭 돈이 들어와. 어. 근데 언니는 동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언니는 용기를 내셔야 돼. 용기를 내셔서 내가 주저앉지 말고 아 뭐라도 다시 시작해야지 용기를 내셔서 아 그리고 내가 내 몸주 내 할아버지를 내가 몸주를 실려서 내가 업대감을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대감이에요. 대감을 초청으로 할아버지 대우를 해주고 내가 움직여야지 하셔야 돼. 그럼 할아버지가 뭐를 해 가게를 해라 투 뭐를 해라 투 목돈이 들어올 때가 있어. 없다가도 어 할아버지가 조화를 입혀주는 거거든. 언니는 대감절이 엄청 세거든. 그래서 툭툭 돈을 던져주거든. 그래야지 어, 없다가도 생겨. 아 내가 계획을 하잖아? 그럼 할아버지는 벌써 듣고 있어. 어 네가 돈이 필요하구나. 근데 할아버지가 이게 지금 엄마가 노예에서 이렇게 돌아앉았단 말이야. 지금 엄마가 좀 본인이 삐졌어. 지금 뭔지 답답하고 짜증이 나 지금. 오늘도 짜증이 나서 시원하게 지금 다 어리 가도 여기 가도 아이 씨발 그것만 봐도 내가 당신보다 씨발 돈을 주지만 내가 더 잘 보겠다. 속이 너때까지 시원하게 못 봤어. 응? 또 집이 어리야? 도댕겨봐도 열이면 열 군데 스무 군데 어리 여기저기 가도 시원한 데가 없었어 사실은. 응?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우리 용궁이나 한번 신청해서 한번 보자. 그러고 왔어 지금. 기대를 진짜 그냥 안 하고. 어 안 하고 왔어 그냥. 응? 안 가본다니까 한번 여기 한번 가보자 씨. 기대를 안 해보고 한번 가보자. 공짜니까 한번 가보자 하고 온 거야 지금. 그치? 기대를 안 했는데 응. 너무 진짜 내가 돈 주고 한 데보다 지금 선생님이 너무 막 얘기해주시니까 제가 막 진짜 다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 그건 정도, 시원할 거야. 그 정도로 되게 센가 봐 진짜 사주가. 본인이 세주가 사주가 세. 그리고 본인은 남자 복 없다. 본인이 벌어서. 근데 사실 남자는 잘 따라. 어, 남자도 잘 따라. 어. 맞아. 남자도 잘 따라. 와, 미치겠다. 본인이 벌어서. 이 다음에 나이 먹어서도 본인 앞으로 문서 잡고, 본인 앞으로 통장 만들고, 남자한테 돈 맡기면 안 돼. 본인이 딱 두 장을 잡고, 좌우지를 다 해야 돼. 그래야지 돈이 들어오지, 남자한테 딱 맡겼지. 그럼 본인은 꽝이에요. 아니지 장사로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가고 싶냐고. 안 가고 싶으면 내가 얘기했잖아 장사 풀으라고 장사길 해. 엄마가 모시고 있잖아. 어? 그럼 장사로 하라고 충분히 해도 돼. 장사로 하라고. 그러면은 선녀는 아니고 동자가 장사하는 거예요? 원래 한상 저기 선녀도 있지만 본인은 동자가 세. 그리고 대감 할아버지가 세단 말이야. 그니까 동자하고 대감 할아버지만 잘 대우를 해줘. 대우를 해주잖아? 그럼 본인은 돈 안 떨어져. 어떻게 대우를 해줘야 돼요? 할아버지 잘 대우를 살려주십시오. 대우를 잘 해줘. 그럼 본인은 엄마 법당에서는 막 기도가 잘 안 돼. 본인은 인사하면 안 돼. 엄마하고 별개 문제라니까. 엄마 본인은 엄마 법당에 가잖아. 우라통 터져. 짜증이 나. 응. 아이씨 내가 또 왜 왔지 이래. 안 맞는 거였지 엄마랑 자꾸 트러블이 있어서.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 살궁리 하시라고. 그래도 어른이니까 인사는 해야 되겠다 하는데 이게 마음이 막 전달돼가지고 막 감사는 트러블이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엄마 모고지가 따로 있고 본인 모고지가 따로가 있어서 그래요. 문씨 집안하고 이씨 집안하고. 그게 쉽게 얘기면 내가 쉽게 얘기하면 나도 제자지만 문씨 집안하고 이씨하고 합의시켰어야 돼. 맞아. 제일 처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합의시켰어야 돼. 합의시켜서 법당을 딱 안정을 시켰어야 돼. 근데 선생님마다 그걸 못해줬어. 그게 처음에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문씨 집안 친정부리만 있어. 이씨 집안이 들어갈 틈이 없어. 그리고 왜 엄마 집안을 거부를 하냐? 그 제
제가 올래요. 되지? 아. 원래 여기서는 따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따랐다니까. 그러니까 지긋지긋 하다 그래 엄마가. 왜냐면 일을 박박 깔고 그쪽에서는 안 받아줘. 왜냐면 여기도 받아야 되고 여기도 받아야 되고 여기도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문신이밖에 안 받는 거야. 이쪽 세부리에서 지금 일을 박박하고 이제 세쪽에서 들어오니까 여기저기 보니까 엄마가 그냥 다 안 받고 그냥 문신만 딱 해놨으니까 본인이 합의가 안 들어가는 거지. 여기도 대우받고 싶지 이분들도 대우받고 싶지.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엄마가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대우를 해주셔야 돼. 대우를 해주시고 내 새끼 난 조상만 끌어 저거를 합의시켰어야 돼. 다른 조상들 다 치고. 근데 그거를 못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합체가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그걸 어느 누가를 딱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들 그걸 딱딱 잡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못 잡아. 근데 엄마도 고집이 만만치 않아. 당신 고집, 당신 주장이 옳다 그거야. 그리고 당신이 법당에서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해, 그러면 그거 이거 하나 그러면 예? 그냥 그거 하나 딸링이야. 그거밖에 모르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 엄마가. 할머니 할머니는 이걸 알려줬으면 이것도 같이 해주길 바라는데. 예, 네, 그걸 못 하셔. 그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지. 무지식하니까. 그래서 그걸 해결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언니 근데 어쩔 수 없어. 엄마는 포기하셔야 돼. 포기하시고 언니 살궁리 하셔. 언니 살궁리 하시고. 좋아요. 그런 쪽으로 선생님이 풀라고 하니까 되게 내가 간 다른 데는 다 이걸로 그냥 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그래도 너 이거 싫어? 그러면 이거 해 라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언니를 무당 만들고 싶지는 않아. 그거 아세요? 모르지? 내가 답을 드릴게. 이 시집안의 할아버지는 아무리 자기가 대감이 있어도 대감으로 할기량을 치셔도 언니를 무당 만들고 싶지는 않아. 사실은 장사로 돈 벌기 쉽지. 원래 이 시집안 할아버지는 활량이야. 근데 장사로 돈 없는 집안이 아니었어. 옛날부터 돈 있는 집안이야. 그 장사로 많이 성공했던 분이야. 별술도 하고.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씨 집안을 누력으로 이렇게 보면 조상들을 이렇게 보면 장사도 하고 벼술도 했던 집안이야. 그러니까 언니는 내 자손이잖아. 그치? 내 자손이 무당 만드는 거는 옛날에는 무당이라는 건 천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때 할아버지들은 그걸 싫어하지. 그러니까 언니는 차 떳떳하게 장사로 저 그런 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한량처럼. 근데 그러니까 돈이 안 떨어지는 거야. 할아버지가 있는 집안이기 때문에. 힘들다가도 진짜 신기하다. 언니가 장사하려고 맘 먹어봐라. 할아버지 찾아서 할아버지 나 대우를 해주고서 도와주세요 해봐. 그러면 아마 본인이 아마 살 길 생길걸? 몇 번 있었어요 선생님. 살 길 생겨. 까먹었어. 제대로 못 주겠으니까. 할아버지 대우를 해줬어야지. 이 시집안에 그 할아버지 대우를. 근데 12번 해주고 그거 엄마 쪽에. 엄마 쪽에 해줬지. 허탄 짓 한 거지. 그냥 본인 살아 인자는 그냥 본인 살아야 된다는 소리 나와. 근데 원래 할아버지 이씨 집안에 언니 조상원을 대하면 원래 문씨 집안도 와. 할아버지들도 와. 오긴 와. 그러니까 안 해줄 수는 없어. 그러나 내 주장을 할아버지 내 주장을 잡으셔야지. 일을 할 때도 내 주장을 잡아야지. 그래서 꼭 저 도와주세요 딱 저기를 했어야지. 네. 부사 할머니는 쉽게 얘기하면 외가불이에요. 무섭다고 하더라고. 예. 네. 호랑이죠. 부사 할머니는. 할머니는 지시만 내리시는 거지. 근데 부사 할머니는 크게 저기를 안 하셔. 무섭기는 하는데, 저기를 안 하셔. 전 그럼 이번 년도 괜찮으라, 선생님?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본인은 반은 좋고 반은 안 좋다고. 지금부터는 내가 그랬잖아. 인간의 구설이 따라서 조금 안 좋다고. 본인이 5개월까지 고민이에요. 5월달까지. 내년 5월달까지. 내년 5월달까지. 그러니까 용기를 내시라고. 응? 지금 이대로 그냥 주저앉으면 안 돼. 힘내서. 본인이 우울증까지 와. 그렇게 되면. 본인은 움직여야 돼. 맞아.
움직여야지 우울증 안 오고, 그래도 내가 움직여야지 돈이 들어와. 본인 안 움직이면 돈 안 들어와. 본인 뭐 하려고 움직임이 있는데? 어, 근데 뭘 할까 했는데 딱히 막 이렇게 지금 쓰지를 않아가지고 하고는 싶은데. 본인은 맛있는 거 하셔야 돼. 호프집 같은 것도 생각해 봤었거든요. 근데 술은 못 마셔서. 그냥 그런 장사나. 그 호프집도 이렇게 뭐랄까 내가 술을 안 마시고 종업원 두고 이제 낮이고 밤이고 호프집 건전하게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거. 예. 목 좋은데 그냥 그런 거는 해도 괜찮아요. 근데 올 하셔도 올 지나서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제 코로나 좀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아, 진짜 세긴 세구나 내가 사주가. 근데 이제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근데 그게 안 돼. 본인 꽃피는 좀 그저기 뭐 동지 지나고 운마지가 하시고 하셔. 그게 뭐예요? 운마지가 하고 하라고. 아, 뭘 할 거면은? 오늘. 그렇지. 그래야지 본인이 살지. 이제 나는 개통을 좀 아니까. 할아버지를 좀 저거 해고. 대우를 해도. 그렇지. 그래야지 본인이 살지. 조그만하게 해도 할아버지 해주고 살아야죠. 왜냐면 제가 진짜 내 스스로가도 힘들게 많이 했을 텐데 이게 잡아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바닥을 빌 때도 자꾸 일어나게 해주고 돈이 막힐 때도 어디서 갑자기 돈이 딱 뚫리는 경우가 있고. 나도 자꾸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싶지만 아니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와주시는 거나 이렇게. 할아버지가 도와주셔. 본인은. 본인은 남신이 세요. 남신이 뭐예요? 남신이라는 건 할아버지 줄이 세다는 뜻이에요. 할머니보다도. 그리고 동자 동녀가 아주 이뻐 아주 똑 떨어져 아주. 해줘야 돼. 때가 됐어. 그리고 할 때가 됐어. 엄마 아빠 사이가 너무 안 좋아. 할 때가 됐어. 할 때가 돼서 그냥 언니가 그냥 해. 그 어디 가면 양부모라고 나를 참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그러니까 내가 친부모한테 만약에 덕이 없으면 그럼 양부모도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아, 나 챙겨주고 하면. 근데 그거는 이제 언니가 이제 명을 팔아주는 거지. 거기다가? 언니 위에서 많이 빌어주는 사람. 언니는 장군줄이 센 사람에 가셔야 될 거예요. 언니를 깨트려 보는 사람. 언니는 언니가 세서 웬만한 사람 못 봐. 어,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것도 말없다. 이따가 저 가시면 되지. 이따가. 기다렸다가 저가 물어보시면 되고.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제가 막 몇 년 동안 묵었던 게 지금 다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저 진짜 많이 보러 다녔거든요. 근데 전 유튜브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말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답은 주지를 않으니까 내가 나갈 때 되게 막 찝찝했지. 속이 시원해지가 않았지. 근데 선생님 딱 요점만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요점을 딱딱, 요점을 딱딱 내가 찍어드리잖아. 네. 전 너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막 뭐가 돼서 이렇게 막 좋으라고 얘기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 봤는데. 근데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스스로가. 원래는 무섭다는 생각도 안 들었는데 딱 들어오는 순간 처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원래 안 그러는데 왜 그러지? 선생님 뵈니까 너무 마음 편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드릴게요. 네, 기다리셔?